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노형욱 후보자의 경우는 세종시의 공무원 특혜로 아파트를 사서 살지도 않은 채 팔아서 2억 이상의 차익을 올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여러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부 교체기여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철저히 청문회를 준비해서 교체기고 또 정권이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해서 청문회를 좀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노형욱 후보자의 경우는 세종시의 공무원 특혜로 아파트를 사서 살지도 않은 채 팔아서 2억 이상의 차익을 올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 투기 이런 것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임명된 자리에 그 장본인이 가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철저히 좀 따져봐 주시길 바라고 사소한 의혹이라도 조사에 들어가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